누군가의 운명을 읽고 안내하는 운명의 결정자 영매사. 그 갈림길에선 이들에게 명확한 길을 안내할 더 마스터 운명의 결정자들. 지금 나의 고통이 신의 선택인가 귀신의 장난인가. 지금 이 순간도 알 수 없는 증상으로 괴로운 시간을 보낼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된 길을 안내하는 것은 물론 선발된 최후의 한 분에게는 무료 신풋의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영매사들과 함께하는 더 마스터 운명의 결정자들. 고민의 기로에선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내 안에 감춰진 또 다른 존재. 기구한 나의 운명은 신의 선택 때문인가. 천상에서 하늘에서 이들에게 답을 알려주고자 나선 최고의 마스터들. 그리고 운명의 답을 찾아 나선 지원자들. 그들의 구구절절한 사연이 지금 계속됩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오늘 지원을 하셨나요? 이제 친언니가 9년 전에 신내림을 받았어요. 그냥 언니만 보자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냥 언니 운전해주고 언니 기도 갈 때 운전해주고 차 계속하고 뭐 어디 갈 때 운전해주고 이런 것만 했고 아는 또 지인이 신내림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법당에 어떻게 하다가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언니가 가야 되는데 왜 언니 그러고 있어? 언니 아들 죽일 거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뭐 이렇게 막 징치고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 입으로 제가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정 씨, 네.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네. 투신처럼 사고사인지 네. 의도적인 투신인지 몰라. 네. 높은 곳에서 절벽 같은 데서 네. 떨어져서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동생이요. 당신한테 지금 있어. 네. 여동생이 떨어져 죽었고 남자도 네. 보이는데 남자 젊은 남자도. 신랑이요. 신랑이 죽었어? 네. 어떻게 죽었어요? 자살이요. 자살이지. 네. 그러니까 남자도 보이더란 말이야. 네. 이제 당신의 영검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 제자인지 아닌지. 네. 그치. 네.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이모. 저요. 방울을 들면 네.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애기 방울을 들고? 애기 방울을 들면요, 이렇게 흔들면요, 애기가 얘기해줘요. 아, 그래요? 네, 원래? 네. 평소에도? 저 있어요, 이거. 평소에도? 네. 평소에도? 저 이거 하고. 언제부터 그랬어요? 저 몇 달 됐는데요, 아, 몇 달 이거. 전부터? 네. 그래, 한번 해봅시다. 방울을 보자 아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지원자. 그녀 안에는 어떤 존재가 있는 걸까? 우리 엄마야는요 말을 너무 안 들어요. 왜 말을 안 들어요? 지금 여기 엄마야요. 진단하라고 했는데요. 지금 안 했어요. 할머니가요. 저한테 알려줬어요. 엄마 점사 보라고요. 근데 안 가르쳐줬어요. 엄마가 안 해요. 엄마야가요. 딴 생각만 해요. 우리 애기 씨는 어디에서 오셨어요? 저는 용궁에서 왔어요. 언니하고요. 나같이요. 같이 용궁에서 온 선녀 애기 있어요. 있어요. 맞아. 몇 살 먹었을까? 네? 네 살이에요. 네 살? 잘 맞았어요. 네 살 먹었어요. 언니 할머니 오셨어요? 어! 진짜 용감하네. 대박이다. 아, 흑진주를 발견했습니다. 네. 자 2차 테스트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네. 영검을 끝까지 자랑하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우울하지 마세요. 커피 축하해요. 네, 잘했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집에 오빠들이 다 죽었어요. 자살하고. 자살로? 예. 네. 그리고 뭐 저도 뭐 철학관이나 뭐 이렇게 점집 이런 데 가면 엄마가 받아야 되는데 저희 엄마가 그걸 거부를 해가지고
그를 좀 있다고 그러고 저 또한 좀 잠을 못 자고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무엇이 보이거나 들리거나? 제가 보이는 건 없고요. 제가 한 3년 전부터 책으로 손금을 보기 시작했는데 제가 손금을 실제로 봐요. 그래요? 예, 보는데 사람들이 보고 싶다. 뭐 신이 금방 왔냐, 뭐 애동이냐, 뭐 이러더라고요. 그럼 한번 증명해 보세요. 영적 능력 증명을 위해 마스터들의 손금을 읽는 지원자. 업이 좀 강하시다 그러죠. 그러니까 만면일이감상. 저 혼자 썼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보살핀다. 많이 베푼다. 근데, 예. 감정서만 얘기할게요. 그냥 겉이나 속이나 똑같다. 행동하는 거나 내 속마음이나 똑같다. 뭔 말이지? 자, 우리 김결이님. 네. 아, 이렇게 손금을 보는 거 이외에. 네. 또 다르게. 뭐 귀에 들린다든지. 네. 뭐 신령님 모습이 보인다든지. 네. 뭐 아픈 사람을 보면 느껴진다든지 또 다른 어떤 영적인 부분에 특별한 게 있었나요? 보이는 거는 없고요. 꿈에는 한 번씩 보여요. 방울 하고요. 그다음에 한복 입은 거. 색깔별대로 보이는 거. 그냥 다른 데가 못 내려줄 것 같아. 그러니까 영특한 당신의 신명에. 가슴 아픈 가족사를 밝히며 인생의 길을 찾기 위해 나선 지원자. 그녀를 힘들게 한 존재는 누구였을까? 화가 멈췄어? 화가 난다. 열받지? 예. 짜증나지? 예. 그렇지. 안 내리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이렇게 느낌에서 화나고 예. 짜증나고 그다음 뭐였어요? 그냥 화가 좀 나요. 자, 앉아서 착석하고 의견 얘기해 드릴게요. 철학으로 이렇게 공부를 학문이 높으신 그분이 내가 설 자리가 아닌데 여기에서 나대지 말고 점잖지 않게 못마땅해 하시는 것을 제가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짜증내고 화내는 거는 그 질병으로 앓다가 돌아가신 분의 영가가 보이고 그래서 신의 가물록은 있고 조상의 너울록이 좀 세지 신의 기운이 강렬하진 않지만 무시할 수 없는 기운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김계리 씨 같은 경우는 네. 혹시 술을 한 잔씩 하나요? 네. 본인은 술을 먹으면 본인 자신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는 걸 자중하셔야 돼요. 본인 같은 경우는 본인 사주 자체 불 같은 사주가 있습니다. 네. 성격 한 성격이에요. 본인 잘 아시죠? 본인 네. 자신이니까. 네. 이분 사주에는 살이 그만한 살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당을 떠나서 뭔가 영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나는 당신의 그 능력을 한 번 더 네. 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결이 씨. 네. 정말로 만신의 네. 길이 정해진다면. 네. 아까 엄마가 걸려요 이랬잖아요. 네. 그럼 제자가 됐을 때 당신은 네.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냐는 거지. 저요? 뭐.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엄마가 그걸 안 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게 제 업인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수긍하겠다. 네. 그런 뜻이죠? 네. 자, 김결이 씨. 네 분의 선생님의 의견을 통합하여 당신에게 2차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증세나 어떤 사연이 있는지. 어릴 적부터 이유 없이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가도 진단이 나오지 않았었고요. 20대 초년에 많이 아팠습니다. 어디가? 구체적으로? 모든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냥 전신이 다 아파서 사경을 많이 헤맸었고요. 병명은 있었나요? 병명은 없었습니다. 꿈도 많이 꿨었고요. 들리기도 많이 들리고. 지금도 그러나요? 예. 들리면은 어떤 게 들려요? 신의 말씀이 들려요. 가만히 있으면 신의 말씀이 들려요? 예. 왜 본인 스스로 그게 신이라고 얘기를 하지? 처음에는 조금 많이 괴로웠고요.
제가 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가? 제자도 아닌데. 어떤 분의 도움을 받아서 산을 따라갔다가 말문을 열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혼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얘기해 봐봐요. 여기 선생님 그래, 말문 열셨다면 말씀을 하세요. 공수 줘봐.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부터 한번 해 주시겠어요? 여기 나오신 목적이 뭐예요? 신령님 모시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 여기 선생님한테 말문 트고 무불통신했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했으면 멋지게 공수 줘봐. 테스트 내가 해줄 테니까. 마스터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지원자. 제가 지금은 어떠한 얘기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 안 나오네. 우리한테는 이 무당의 사주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신법이라고 하기보다는 불법에 강한 예를 들면 그래서 본인 같은 분들은 정말 산에 들어가서 돋닦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그리고 고집이 너무 세고. 네. 그 고집 때문에 불려먹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신은 요만큼 얘기해주고 인간이 99.9%를 풀이를 해야 되는데 그 지금처럼 그렇게 하면은 테스트에서 할 수가 없지. 저는 아니라고. 뭐. 자, 탈락으로 마무리를 짓는 걸로 하고요. 선생님들의 의견 듣고 내니까 마음이 어떠신가요? 끝까지 이 길 가야겠다는 생각뿐이 없어요. 그래도 가겠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신의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네, 20살 때 남들은 뭐 클럽 간다, 놀러 간다 할 때 이게 저는 졌다나 그냥 점집에 가가지고 졌다나 웃자고 그냥 봤는데 넌 신발아야 돼. 그러다가도 저는 안 믿었거든요. 못 믿고. 내가 무슨 신이 있냐. 신이 있으면 나를 좀 도와달라. 뭘 도와줘? 너무 힘이 들고 엄마 아빠랑도 너무 사이가 멀어진 거죠. 그것 때문에 21살 때에도 점집을 돌아다니면서 그러다가 어떤 곳에는 허주다, 어떤 곳에는 신이다라는데 되게 고민도 많이 되게 하고 17살 때에는 심지어 제가 죽겠다고 곰팡이 제거제 락스 먹었는데 안 죽더라고요, 저는. 자해도 많이 하고. 자, 신이라고 느낄 만큼의 강렬한 표적이 받은 게 있다면 네. 우리 선생님들 앞에서 서술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꿈에서도 할머니가 막 나오고 할아버지가 최근에 나오시고 그러다가 사람들 보면 이제는 말이 나온 거예요. 주변에서도 어제 뭐 어쩌고 점 봐주겠다 했는데 그분이랑 두 시간 동안 이야기했는데 다 맞다 어떻게 알았냐 하고. 전 맨정신에 아니면은 맨정신으로. 맨정신에. 네. 술을 찾거나 이러진 않고. 술을 먹기는 먹는데도 6병씩 마셔도 이상 없고. 그렇지. 술을 네. 먹어야 정상이지. 술을 너무 좋아하게 된 거예요. 21살 때부터 갑자기. 되게 우울증 심해져서 선생님들한테도 상담했는데 그냥 정신과 가자 하고. 우리 용궁쌤 한번 테스트 한번 해주시죠. 21살의 꽃띠입니다. 자, 뜨거운 당신의 열정을 보여주시죠. 네. 들어본 적 있어? 아니요, 들어본 적은 없는데. 정말? 네. 감흥이 오면 감흥 오는 대로 네. 그냥 하면 돼. 네. 어린 시절부터 가정불화와 방황의 시간을 견뎌야 했던 지원자. 의식 도중 눈물을 보이며 흐느끼기 시작하는데 지금 보고 네. 느끼고 있는 게 뭐예요? 그냥 뭔가가 의자가 보여요. 의자만 네. 보여요. 또? 그냥 금색 같은 거밖에 안 보여요. 아, 금색 같은 네. 게 안 보여요? 수고하셨어요. 네. 우리 이제 김윤지 씨는 네. 이 신의 길이라는 거는 나는 접었으면 좋겠어요. 네. 아예 뭐 때를 기다린다 이런 것도 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아예 이 길은 아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딴 길을 선택하시고 네. 기술을 한번 익혀봐요. 손재주가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네. 21살이니까 얼마든지 한 네. 3년 정도면 자기 직업을 가질 수 있거든. 네. 그러면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죠? 네. 약 먹어도 죽지 않아. 네. 본인은 죽는 사주 아니에요. 네. 자살 안 됩니다. 네. 이쁜 나이야. 네. 21살에는 돌도 씹어 먹을 수 있어. 네. 그러니까 당신의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도록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좋은 길 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4명의 지원자 가운데 1차 개별 면접 테스트를 통과한 9명의 지원자들. 이제
입감을 열어 자신의 영적 능력을 증명해야 할 두 번째 테스트가 다가왔다. 먼저 무속 관련 용품이 담긴 세 개의 상자 찾아내기. 지원자는 여섯 개의 상자 중에 이북방울, 동자 오방기, 향이 담긴 상자를 찾아내야 한다. 상자 위에 손을 얹어도 되니까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2번. 2번. 6번이요. 6번. 6번에 느껴진 게 손에 무슨 기운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느낌이 와가지고. 5번. 5번. 네. 마지막 5번. 5번 선택하셨습니다. 손을 위에다 올리고 느낌을 받아내고 열지만 않으면. 1번, 3번, 5번. 1번, 3번, 5번. 1, 3, 5. 천? 옷? 그런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1번에는 천, 옷. 3번은? 무슨 주머니? 미니백 같은 약간 그런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3번. 5번은? 그릇? 그릇? 같은? 딱 그냥 딱 거기는 뭐가 6번하고 되는... 1번이 네네. 느낌으로는 그냥 뜨거워요. 되게 많이 뜨거워요. 거기에 따뜻한 느낌. 무구가 있을 것이다. 1번하고 2번하고 6번이 똑같은 느낌이거든요. 1번하고 2번하고 6번이 똑같은 느낌. 네, 똑같은 느낌. 애쓰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저는 4번, 5번, 6번 4번하고 5번하고요? 4번, 5번. 5번, 6번. 어떤 느낌이었어요? 다 닿는 이게 좀 이렇게 잡아 당기는 네, 느낌? 네. 2번, 3번, 6번. 2번, 3번, 3번 6번입니다. 6번. 네. 안에 어떤 뭐 어떤 물건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느낌? 2번 같은 경우는 노란 거 노란 거? 네, 노란 거 색깔만 보이죠. 지금 2번, 3번, 6번 고르셨는데 3번은 어때요? 3번은 좀 날카로운 거 날카로운 네. 거? 6번은 그냥 천 같은데 그냥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도 되고 질문만 해. 2번, 4번, 5번. 2, 4, 5번. 5번. 그래, 어떤 느낌이었는지 한번 말해줄 수 있어요? 여기는 방울 같고요. 여기는 종이 같고, 여기는 뭐 부채? 아니면 뭐 초? 뭐 이런 것 같아. 네. 잘 가셨어요? 네. 김재경 씨, 손을 올려가 기운을 한번 받아보세요. 세 개를 본인이 골라가지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런 걸 확인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2번, 3번, 5번. 2번, 3번, 5번에서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건 무슨 뾰족한 거 같은데. 3번, 5번을 고르셨죠? 네, 뭔지 모르겠는데 소리가 나요. 깃발? 자, 기운이 느껴지는 게 있어요? 세 가지가? 2번하고 3번하고 6번이 2번, 3번, 3번 6번. 6번이요. 그러면
신을 묵으라고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번 같은 경우는 뭐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뭔가 네모나게 보이는 네모나게? 게. 네. 3번은 좀 뾰족해 보이는 뾰족해 듯한. 보인다. 네. 6번은 지금 뭔가 소리가 나는 것 같이 들리는 것도. 네, 하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먼저 세 개를 고르세요. 들어있는 거, 세 개를. 1, 2, 5요. 네? 1, 2, 5. 1, 2, 5. 1번에 뭐가 들었어요? 부채 아니에요. 응? 부채? 또 2번은? 2번. 방울이요. 또 5번은? 그냥 손만 떨려. 손만 떨려. 아, 예. 잘했어요. 사건 장소를 찍은 4장의 사진 가운데 끔찍한 살인 사건 현장을 담은 2장의 사진. 지원자들은 영적 능력으로 살인이 일어난 장소의 사진을 찾아내야 한다. 다음 사진. 다음 사진. 다음 사진. 1번 하고요. 예. 한 번이요. 한번 왜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그냥 느낀 점은 그래요. 계단에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좀 굴렀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자, 3번은 살해를 해가지고 이제 좀 저 화재 현장 같은데 이제 불로 태운 느낌이 들어가지고 목이 졸려서 죽었는데 네. 불을 질렀다. 오케이. 수고해. 애쓰셨습니다. 네. 저기를 한번 보고 집중을 하셔야 돼요. 살해 현장 같아요. 어떻게 해서 저기가 살해를 당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이유 없이? 억울하게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요. 화재로 인한 붕괴? 그걸로 보여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렇게 하셨어요? 애쓰셨어요. 세 번째 사진 있잖아요. 화재 현장 같은데 흉기에 찔린 그런 약간의 고통과 두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칼에 찔려서 죽은 게 아니고 화재로 인해 갖고 질식사 같이 느껴지고요. 이게 네 번째 사진이에요? 네. 그냥 뭐 보여주는 건 없고 그냥 무서워요. 가슴으로 느낀 거야? 뭐 보여주는 네, 거야? 그냥 가슴이 그래요. 막 두근두근 너무 빨리 뛰어요. 3, 4번. 네. 네. 알겠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1번, 3번. 1번? 3번. 1번, 4번. 1번에는 뭐가 느껴졌어요? 어떤 게 느껴졌어요? 그냥 제가 그냥 너무 세월이 나가서. 열이 난다? 네. 오케이. 자, 4번이요. 자, 여기서 어떤 기운이 느껴졌어요? 피? 응.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넘어지셔서 여기에 넘어지셔가지고 사고 당하신 것 같은데요. 2번 사진. 강도가 들어가지고 예, 여자분이 변을 당하신 것 같습니다. 저기다 원래 핏자국인데 위에다가 밀가루를 일부러 뿌려가지고 증거인멸 시켜놓은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생각이 너무 많은 것 같네요, 진짜. 생각이 많아요. 예.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개가 살인 현장이 있습니다. 네. 살인 현장 두 개를 모니터로 보면서 얘기를 해주세요. 자, 봐주세요. 여기가 첫 번째 엘리베이터. 예. 거기 하고요. 자. 4번. 제일 마지막 4번. 네, 1번, 4번. 네. 자, 1번하고 4번을 고르셨는데 네. 1번 저기에서는 여자가 살해를 당했을까요? 남자가 당했을까요? 남자 같은데요. 남자요? 네.
네, 거기 있으셔서 찬찬히 보시고, 예, 그리고선 골라주세요. 전 2번하고 4번이요. 2번하고 4번. 4번. 예. 어떻게 이제 그렇게 고르게 됐는지 어떤 느낌으로? 2번 같은 경우에는 등 쪽이 아파요. 4번은 어떤 여자인지 남자인지 어떤 살해를 당했는지 한번. 여자분인 것 같은데요. 네. 그 정도? 뭘 하고 쪼인 것 같은. 아, 쪼인 것 같은데. 네. 그래요. 자, 지금 보고 있는 화면 속에는 네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사진. 2번 사진. 2번? 네. 이 사진은 뭐 느껴져요? 이 사진을 보는 순간. 보는 순간. 몸이 막 어디 찔린 것 같은. 어. 1번 사진이요. 1번 사진. 1번 네. 돌려주세요. 1번이요. 시끄럽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시끄럽게 느껴지고. 예. 그리고 뭔가 엘리베이터 쪽보다는 저 뒤쪽에 있는 구석진 곳에서 예, 뭔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본인은 지금 몇 번, 몇 번이죠? 1번과 2번이요. 1번과 2번. 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번째 사진. 14번. 응? 14번이요. 1번은 이렇게 느꼈어, 이렇게 느꼈어. 어떻게? 아까 처음에 가슴으로 왔어. 가슴으로 딱 1번이다. 네. 그럼 4번은? 그냥 딱 보는 순간 4번. 아, 2, 3번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직관이 뛰어나네. 아주 좋은 거예요.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테스트가 모두 끝이 나고 2차 통과자 선발을 위해 열띤 회의 중인 마스터들. 자, 지금부터 3차 테스트까지 통과할 수 있는 지원자들을 발표하겠습니다. 총 점수를 3점을 받으셨습니다. 네. 통과입니다. 처음에는 부정적인 시험을 좀 바라보긴 했는데 그리고 영혼 조금 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내일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내일 이제 3차 테스트를 앞두고 이제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그래도 지금 뿌듯한 것 같아요. 여기에 나와가지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애쓰셨습니다. 뛰어난 예지력도 있었고 열정적인 모습도 있었습니다. 애석하게도 우리 여재민 씨는 근소치의 1점의 차이로 3차 테스트에서 탈락되셨습니다. 네. 오늘 내가 볼 때는 신기는 정말 뭐 나는 100%라고 보거든. 네. 근데 이 점수가 많이 낮았어요. 이렇게 맞추는 거에서. 네. 영적인 능력으로 나는 좋은 이렇게 제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나는 추천을 해주는 걸로 오늘은 탈락했지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맨 마지막에 조금만 더 집중을 했었더라면 네. 아마 통과했었을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보람찬 하루였던 것 같아요. 나름 새로운 것 경험도 하고. 나는 당신의 영적인 기운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감사합니다. 3차 테스트에서 네. 당신의 대천문의 신의 말씀을 터뜨려 보세요. 네. 애쓰셨고 신의 길은 참 힘듭니다. 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영적인 그 영롱함을 잊지 않고 굉장히 잘해 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 매일 또 3차에서 좋은 결과 나오도록 하고 우리 민동주 씨가 네. 잘 돼갖고 정말 신의 길을 갔으면 좋겠어. 이제 여러 선생님 너무 덕담 많이 해줬으니까 저는 경고 좀 할게요. 네. 원래 이렇게 좋은 말을 많이 듣다 보면 자만심을 갖게 돼. 맞아요. 내일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일은 더 멋진 모습으로 테스트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내일 좀 힘들 거예요, 아마. 네.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내일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아이고 안쓰러워라. 마음이 아프네. 왜 눈물이 나려고 그러냐. 누가 그랬어. 우리 강정아 씨 3점을 받으셨고 네. 3차 테스트에 도전하십시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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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한 무당은 하늘이 내는 거고 참신은 아름다운 사람한테 와요. 제가 생각할 때 강정아 씨가 좀 그런 사람이라고 보여졌었어요. 그러니까 용기 내시고 내일 최선을 다해서 네 1등 하세요.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남은 시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긴 시간 집중하느라고 힘드셨죠? 저는 당신이 많은 생각과 상념 속에서 고민하는 안쓰러운 모습을 봤습니다. 네. 왜 자신을 믿지 않는가 한 번쯤 반성을 하십시오. 네. 반성하는 의미에서 당신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3차 테스트에 네. 통과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지금 제가 방학을 하면서도 여기까지 오면서도 생각도 많고 잡생각도 많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옆에서 봐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김결희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총 3점을 받으셔서 네. 3차 테스트에 통과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우리 김결희 씨를 아까 살짝 봤는데 네. 밖에 나갔을 때 네. 우리 김결희 씨가 지저분하게 된 걸 딱 뜨라고요. 네. 그걸 보면서 참 당신은 당신 손과 발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구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네. 살짝 그걸 보면서 네. 아 이분은 신령님을 모시고 가면서 네. 게으름 없이 앞으로 더더욱 잘할 사람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당신을 다시 한 번 더 쳐다보게 되었어요. 네. 내일 3차 테스트에서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차 테스트, 2차 테스트를 거치는 동안 상당히 많이 힘드셨죠? 예. 자, 우리 송재경 씨는 애석하게도 탈락입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냥 사주상으로만 봤을 때는 신의 노을록을, 가물록을 놓은 건 맞아요. 근데 올해 이제 9시도 들어오고 이제 상문도 들어오다 보니까 본인이 조금 많이 힘들었다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하반기 거의 끝나가니까 내년엔 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당신은 총 3점을 받으셔서 네. 3차 테스트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가물록을 놓았는데 오늘은 좀 집중을 못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네. 이제 좀 내일은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고 오늘처럼 이렇게 몸을 좀 이렇게 저기 하지 말고 좀 이렇게 많이 움직여주고 하다 네. 보면 내일 좋은 경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내일은 일단 생일은 말씀대로 네, 좀 정신 차려서 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차, 2차 테스트에서 공동 1위가 나온 사람 중에 하나가 서윤정 씨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예뻤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예뻤고 네. 여기까지 오면서 굉장히 가슴으로 많이 울었을 것이고 네. 사는 환경 그런 것부터 많이 많이 고생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네. 우리 서윤정 씨는 네. 오늘 최고의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지금 좀 기쁘고요. 한편으로는 눈물도 나요. 그래 맞아. 나도 눈물이 날라 해서 동료 오늘 애썼어요. 연금 전환하느라고. 최고야. 잘했어. 2차 테스트를 통해 다음 관문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될 7명의 지원자들. 다음 테스트를 위해 마스터와 지원자들은
시원한 한강이 펼쳐진 남양주의 한 굿당을 찾았다. 마지막 3차 테스트만을 남겨두고 있는 7명의 지원자들. 드디어 최후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최후의 1인으로 선발돼 운명의 결정자가 될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치열한 3차 테스트, 그 뜨거운 현장을 공개합니다. 신령님께 제대로 한 말씀을 듣기 위해 정성어린 상차님을 준비한 마스터들. 오늘 마스터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원자들을 맞이할까? 정말 어떤 영이 왔으면 왔다, 어떤 신령이 있으면 있다, 이걸 확실하게 알아맞혀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 오늘은 장군을 실어서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장군으로 갖고 오늘 한번 지켜볼 생각입니다. 이제 오늘 심사 기준은 이제 지금까지의 감정은 제쳐놓고 이제 제자가 되면 정말 신령에게 부름을 받아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최고의 신녀가 또 이제 남자는 이제 박수가 내지는 뭐 도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위주로 저는 심사를 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희한하게 저번 편이랑 좀 틀리게 그 내림 받으신 분들이 좀 많이 오셨더라고요. 아무리 신내림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제자들도 다 허주가 있거든요. 이제 보내실 분들은 보내시고 또 천도할 분들은 천도하고 또 이제 나한테 오는 신령님들은 또 받들어 모셔서 오늘은 정말 영적인 테스트를 봐야 되겠죠. 한편 의식을 앞두고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는 지원자들. 휘몰아치는 소용돌이 같은 인생 속에서 이제는 제대로 길을 갈 수 있도록 간절함을 담아 신께 매달려 보는데. 제가 느끼는 부분이랑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여 온 김에 제대로 좀 확인을 하고 제 길이 맞다고 하면은 가야겠죠. 되든 안 되든 이거 신병 좀 치료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너무 힘드니까. 안 받았어도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진짜 신명이 있는 건가? 저는 이 길을 가려고 마음을 먹고 제가 신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후회도 없고 원망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다시 한번 제 제대로 된 신명을 찾고 싶어가지고 지금 신청을 하게 된 거거든요. 오늘은 이제 뭐 사람 마음 버리고 이제 신령님이 알려주신 대로 이제 하도록 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거든요. 근데 많이 떨려요 지금. 너무 언니랑 오자마자 또 손을 잡고 울었거든요. 좀 마음이 많이 좀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도와주실 거라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라고 하면 진짜 속이 후련한 거죠. 제가 일상생활로 이제 뭐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가 이렇게 한국석에 마음속에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최선을 다할 거고요. 예, 또 좋은 선생님들 계시니까 오늘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해서 잘해보고 싶어요. 본격 테스트를 앞두고 또 하나의 테스트가 준비됐다. 하얀 종이에 싼 무언가를 들고 굿당 후미진 곳을 찾아다니며 숨기는 제작진. 흰 종이에 감춰진 것은 신의 무구 방울. 가장 빠르게 곳곳에 숨겨진 방울을 찾아내는 네 사람만이 오늘의 테스트를 받을 수 있다. 이번 테스트는 일곱 분이 전부 가장 빨리 무구를 찾아내시는 분이 선착순으로 네 명만이 실질적인 신병 테스트를 받을 자격이 부여됩니다. 좀 더 치밀하고 좀 더 섬세하고 좀 더 강렬하게 자신의 영험을 믿고 신의 무구를 찾아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3차에서 오늘 다 좋은 분들만 다 오고 정말 연금이 있는 분들만 오신 걸 아는데 오늘 어떻게 하든 간에 연금을 떠가지고 오늘 네 분이 일단 선출됩시다. 네. 화이팅! 화이팅! 엄마를 외치든 할아버지를 찾든 누구든 자기 안에 계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다는 분을 이름을 명호를 부르면서 찾아주세요. 간절히. 오늘은 진짜 연금을 떨어야 돼요. 네. 오늘은 장난이 아니라 이
구당 안에 숨겨진 무구들을 다 찾으셔야 되는데 열심히 연금 떠셔서 본인의 실력 발휘를 해주세요. 응원합니다. 자, 우리 단체로 빠샤 한번 합시다. 자, 하나, 둘, 셋, 빠샤! 테스트는 두 개조로 나뉘어 진행된다. 시작! 징장구 소리를 들으며 내 안의 존재를 깨우는 지원자들. 제일 먼저 서윤정 지원자가 반응하기 시작했다. 이내 어딘가로 달려가는 그녀. 김결이, 조철이 지원자도 몸이 반응한 곳으로 뛰어가는데. 신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방울을 찾는 세 사람. 잠시 후 계속 한 장소를 뒤적이던 서윤정 지원자가 무언가를 찾아냈다. 찾았다! 처음으로 찾아낸 방울을 들고 뛰기 시작하는 그녀. 하지만 긴장한 마음이 풀리며 아이처럼 울기 시작하는데. 서윤정 지원자, 미션 성공! 처음에 방울 소리가 들렸어요, 저쪽에서. 근데 제가 계속 다른 데만 삼고 있다가 이동했는데 알려주셨어요, 저기 밑에서. 한편, 굿당 주차장 쪽을 맴돌던 김결이 지원자. 갑자기 주차된 차 쪽을 뒤지기 시작하는데. 이내 종이 뭉치를 찾아낸 그녀. 이거 어디 가져왔다 왔어? 저 어디 가는 거야? 오! 김결이 지원자, 미션 성공! 왼쪽 팔이 아프다는데. 왼쪽 팔이 아프다는데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 나 손인 줄 알았어요. 내가 아닌 줄 알았어요. 이제 나는 아, 이런 쪽이 아닌갑다. 포기하라는갑다. 일단 진짜 계속 아버지 불렀거든요. 또다시 굿당 곳곳에 방울들이 숨겨지고. 시작! 파이팅, 파이팅! 방울찾기 미션에 나선 네 명의 지원자들. 신과 처음으로 소통하며 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이 순간. 각자의 장소에서 방울을 찾기 위해 지원자들은 최선을 다하는데. 이때 굿당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폐가로 발길을 옮기는 민동준 지원자. 창가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찾았다! 찾아낸 방울을 들고 신나게 뛰는 민동준 지원자. 미션 성공! 방울 소리가 되게 계속 들리더라고요. 근처 갔는데 주변도 둘러보고 했는데도 없길래 왜 아닌가 했는데 할아버지한테 혼나갖고 자세히 보래요. 쇠창살 있고 막 그런 데 있다고. 그래갖고 갔는데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찾자마자 되게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혼돈스런 순간 눈을 감는 장동선 지원자. 잠시 후 산신각 쪽으로 발길을 옮기는데 산신각 뒤 풀숲에서 뭔가를 꺼내는 지원자. 됐다! 어렵게 찾아낸 방울을 들고 기뻐하는 장동선 지원자. 미션 성공! 처음에는 자문이 없었는데 이게 계속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느 한 곳에 있겠다는 걸 그냥 생각만 갖고 집념으로 찾았어요. 7명의 지원자들 중 4명의 지원자 미션 성공! 한편 테스트를 앞두고 다급한 연락을 받게 된 영통관. 안타까운 사연으로 테스트 현장을 떠나야 했는데 집안에 지금 노인이 계시는데 갑작스럽게 뭐 일이 생겼어요. 빨리 오라고 연락받아서 제가 지금 가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단 테스트 이까지만 해가지고 살해자들을 뽑아드리고 제가 또 탄기에 제비뽑기를 통해 순번길이 짝을 이루는 3차 테스트. 짝 선정을 위해 각자의 방에서 제비뽑기가 이루어졌다. 1조 눈꽃마녀 마스터와 김결이 지원자. 2조 한시연 마스터와 서윤정 지원자. 3조 용궁도령 마스터와 장동선 지원자. 4조 새 마스터와 함께하게 된 민동준 지원자. 다음 주 긴 시간 끝에 드디어 내 안의 존재와 마주하게 된 지원자들. 과연 나를 움직이는 존재는 누구인가. 가고 싶은데 가봐. 인생의 답을 찾아가는 긴 여정. 더 마스터 운명의 결정자들.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